자, 우리가 계속해서 그 F키의 재즈 블루스 워킹 베이스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워킹 베이스를 처음으로 선택한 이유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막 재즈의 화신이 되자 막 이런 것보다는 그 워킹 베이스를 통해서 그 코드와 이 스케일 안에서 우리가 베이스라인을 만들 때 무슨 노트를 선택하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워킹 베이스가 가장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걸 기반으로 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팝이나 아니면 가요, 뭐 아니면 펑크, 뭐가 됐든 다른 장르로의 베이스라인을 만들 때에도 이게 유리하기 때문에 먼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곡을 하나 할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예요. 이게 모타운에 소속된 곡인데 여러분들 그 모타운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 흑인 음악. 우리가 알고 있는 리듬 앤 블루스, 그 R&B, 그리고 소울 음악. 이런 계열, 지금은 이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장르 중에 하나인데, 그 모태가 되는 음악이 바로 모타운의 음악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타운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60년부터 70년 정도까지, 요게 가장 찐 오리지널 모타운 음악이에요. 가장 성행했던. 그리고 그 이후로도 모타운은 계속해서 앨범을 내고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60년부터 한 68년 요때까지 활동이고 이때까지 활동했던 그 펑크 브라더스 여러분들 그 멤버십 회원 멤버십 이름이 펑크 브라더스죠. 이 펑크 브라더스가 이 모타운이라는 앨범 회사에 전속 소속된 그 세션 맨들의 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말 그대로 감금은 아니지만 거의 감금 수준에 비슷한 그 모타운 그 회사도 아니야. 그때는 이 가정집이었거든요. 가정집에 있는 거기를 꾸며가지고 이제 회사로 만든 거죠. 거기에 이 펑크 브라더스 팀원들이 처박혀서 정말 미친 듯이 앨범 녹음 작업을 했던 그게 바로 60년부터 68년, 70년 되기 전까지 이 엄청나게 많은 모타운 앨범들을 제작해냅니다. 근데 이게 인기가 어마무지해가지고 그때 당시 미국을 휩쓸어 버리죠. 그래서 굉장히 성공을 많이 하는 그런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의 뭐 YG나 SM, 뭐 JYP 이런 거가 되는 거죠. 다른 악기도 물론이지만 우리 베이스 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타운 음악을 꼭 배워야 돼요. 그 펑크 브라더스 이 팀의 초대 베이시스트가 제임스 제머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제임스 제머슨이 사실 좀 묻혀져 있어서 그 미국 사람들도 사실 펑크 브라더스의 존재는 몰랐거든요. 그 모타운 음악 틀어주면 다 알아. 와, 모타운 이거 누가 몰라? 그니 동네 애들도 알고 할아버지도 알고 다 아는 히트하는 노래들이에요. 근데 그 뒤에서 연주했던 펑크 브라더스는 사람들이 알 리가 없죠. 그 핵심 멤버 중 하나였던 베이시스트가 제임스 제머슨이라는 베이시스트인데 이 사람이 정말 미친 천재예요. 일렉트릭 베이스 기타가 50년도에 나왔거든요. 50년 말. 이 형태의 베이스, 딱 요거. 이 싱글 픽업이 박힌 이 프리시전 베이스가 가장 원형, 50년대 그 프리시전 베이스예요. 그리고 지금은 스택형이죠. 보통 여러분들 그 프리시전 하면은 두개 픽업 이렇게 엉켜 있죠. 그게 이제 60년대 개선돼서 나온 거예요. 왜냐면 얘는 태생적으로 잡음이 있어요. 이 싱글 픽업이라 하면 태생적으로 잡음이 있는 악기들이에요. 그래서 재즈 베이스는 싱글 픽업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두 개를 볼륨을 다 올렸을 땐 잡음이 없는데 한쪽만 내리면 한쪽만 작동을 시키면 잡음이 생겨요. 이거는 악기의 결함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태생적으로 이 악기가 잡음이 많고 문제도 있고 연주하기에 그렇게 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선해서 나온 게그 60년대 우리가 흔히 보는 그 프리시전 베이스예요. 이 제임스 제머슨이 그 프리시전 베이스 63년인가요? 62년인가 3년도에 나온 그 프리시전 베이스로 전부 다 녹음했어요. 그래서 이 모타운 음악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중음악, 그팝 대중음악의 기본 뿌리가 되는 음악들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다 뭘로 녹음을 했다? 팬더 프리시전 60년대 베이스로 제임스 제머슨이 연주한 그게 모든 것의 스탠다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팬더 소리에 그렇게 익숙하고 친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제임스 제머슨의 특징 중 하나가 이 줄을 안 갈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재즈하던 분이에요. 제임스 제머슨이 재즈 베이스 치던 콘트라 베이스 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렉트릭 베이스를 처음 잡았을 때 너무 장난감 같았을 거야.
그래서 이 타잉하고 이 서스테인이 너무 길잖아요. 일렉트릭 베이스는 기타처럼. 근데 콘트라베이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똥, 똥. 이 짧은 서스테인이 주고 그 묵직한 저음이 이 특유의 그 근사한 베이스스러운 이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일렉트릭 베이스는 그런 거 같지 않고 좀 기타 같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임스 제머슨 형아는 줄을 절대 갈지 않았습니다. 그 더러운 줄은 때가 많이 탄 줄은 저절로 서스테인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좋아했고, 그리고 줄 높이. 제임스 제머슨이 연주하던 베이스 기타의 줄 높이는 말도 안 되게 높았다고 합니다. 거의 뭐활 수준? 아, 활까진 아니겠지만 정말 활처럼 이렇게 줄이 엄청 높았대요. 그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이걸 어떻게 연주해? 라고 할 정도로 줄이 높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한 거랑 연관이 돼요. 콘트라를 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미 콘트라는 여러분 줄도 말도 안 되게 두껍고 이 악력, 이 힘, 잡는 힘이랑 이 때리는 힘이 그냥 상상을 초월해요. 굉장히 거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렉트릭 베이스도 그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연주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높은 줄과 그리고 더러운 줄한 번도 갈지 않았다고요. 정말로 한 번도 안 갈았다고요. 그한 번도 갈지 않은 줄을 썼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플랫 와운드 줄. 맨질맨질한 플랫 와운드. 우리는 보통 이제 뭐 프렛니스에 쓴다고들 알고 있는데 그 지판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 와운드 줄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오돌도돌 말려 있어요. 그래서 질감이 요 거친 게 느껴지죠. 근데 플랫 와운드 줄은 이렇게 만져보면 매끈매끈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이올린이나 뭐 일반 그 클래식 악기 연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만져보면 그냥 맨질맨질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콘트라베이스를 주로 쳤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도 그 플랫 와운드 줄을 가져다가 썼어요. 그것, 아, 하나 더. 여기에다가 이제 뮤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너무 서스테인이 긴 거야. 그러니까 더 짧은 서스테인을 위해서 뮤터를 해놨는데 이런 스펀지 있죠? 이런 스펀지를 여기 안에다가 끼는 겁니다. 이 스펀지를. 그래서 이 서스테인을 죽여주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 가지 해봤는데 헝겊을 끼거나 아니면은 요런 스펀지를 끼는 게 효과적으로는 제일 좋아요. 이 스펀지는 뭐 따로 파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집 앞에 다이소 같은 데 있죠. 다이소 같은 데 가면은 그 문풍지 이렇게 바람 들어오지 말라고 문풍지 붙이는 그 스티로폼이에요. 제가 그거를 사다가 잘라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게 가격도 얼마 안 하고 그죠? 그래서 이 친구를 요 끝에다가 이렇게 껴놓으면 소리가 서스테인이 콱 죽죠. 벌써 올드하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볼륨 다 올리고 얘톤다 깎으면 테크닉 들어가지 않아도 벌써 그냥 옛날 사운드. 요런 걸로는 이제 워킹 베이스도 얘로 하면 달라. 뭔가 더이 콘트라스럽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런 준비물이 있으면 그 옛날 모타운 사운드스러운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유행이 돈다고 한창 이제 80년대 들어오고 90년대, 80, 90년대 때에는 굉장히 쨍한 소리 있죠. 액티브, 진짜 액티브 베이스들이 발전이 끝을 보이던 시기. 그래서 80, 90년대 때에는 좀더 쨍하고 좀더 사이버틱, 좀더 강하고 막 이런 악기들이 대세를 이루다가 또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지금에서는 또 옛날 사운드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프레시전이 지금 다시 인기가 또 많아지고 있잖아요. 한 10년 전만 해도 프레시전 아무도 안 사갔어요. 뮬 같은 데 올라오면은. 근데 지금 또 다시 옛날 복고 사운드 이 유행이 돌고 도니까 지금 프레시전이 다시금 돌아오고 있죠. 그래서 이 악기 같은 경우에도 되게 옛날스러운 소리가 나서 만족스럽게 쓰고 있는 악기입니다. 가격도 싸고. 아무튼. 그래서 모타운 같은 거 연습할 때는 얘는 최적이라고 보면 돼요. 아, 그래서 말이 좀 샜는데 그 제임스 제머스는 그런 식으로 사운드를 만들고 연주했던 사람인데 뭐 그게 그 사람의 대단함을 나타내는 건 당연히 아니죠.
베이스 라인 자체가 충격적이고 너무 좋았기 때문에 후대 베이시스트들이 너도 나도 다 손꼽아서 1순위로 내가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베이시스트 하면은 제임스 제머슨을 말해요. 누구나 다. 우리가 존경하는 뭐 마커스 밀러, 피노 팔라디노, 앤소니 잭슨, 뭐 내노라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거장들이 전부 제임스 제머슨을 칭송하고 그한테 배웠다고 해요. 물론 그 사람들도 이제 어릴 때에는 제임스 제머슨을 몰랐어. 그냥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맨날 나오니까 이게 히트곡들만 나오니까 모타운 음악들이 다 히트곡이니까 라디오에서 나오는 모타운 음악을 듣고 와 베이스 죽인다 하고 따라 친 거죠. 제임스 제머슨인 줄 모르고. 그리고 나중에 좀 더 크고 이제 지식이 쌓이고 나서 아 이게 알고 봤더니 이 말도 안 되는 베이스 라인들이 전부 제임스 제머슨의 베이스 라인이었구나 라는 거죠. 모타운에는 뭐 여러 가수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이 Ain't No Mountain High Enough라는 곡에서의 마빈 게이. 마빈 게이는 뭐 모타운의 대표 간판 스타예요. 그리고 뭐 스티비 원더, 그리고 마이클 잭슨이 어린 시절 몸담았던 그 형제들이 팀했었어요. 잭슨 5라고. 그 잭슨 5도 이 모타운의 소속이죠. 여담으로 마커스 밀러가, 우리 천하의 마커스 밀러가 어린 시절에 베이스를 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이 잭슨 5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그 잭슨 5의 그 마이클 잭슨의 형이 베이스를 이렇게 치면서 춤추면서 연주를 하는 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래서 팬더를 샀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보고.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마커스 밀러는 이 쌈뿅난 이 말도 안 되는 베이스 라인이 전부 다 그 형이 직접 친 걸로 알고 있었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다 제임스 제머슨 형아가 쳤더라. 뭐 요런 스토리죠. 그래서 우리는 제임스 제머슨을 배워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제임스 제머슨의 베이스 라인은 아까 말했죠. 50년 말, 60년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되는데 제임스 제머슨과 함께 출발했다고 보면 된단 말입니다. 이 일렉트릭 베이스라는 거가. 근데 여전히 우리는 지금 2020년에 들을 수 있는 팝 음악에서 있잖아요. 현란한 베이스 라인들 있죠. 결국에는 제임스 제머슨이 한 거를 따라하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돼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자, 다시. 60년대부터 일렉트릭 베이스가 이제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발전을 했는데 지금도 현란하고 굉장히 멋진 베이스 라인들은 결국엔 제임스 제머슨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제임스 제머슨이. 요 정도면 정리가 되겠죠? Ain't No Mountain High Enough는 제가 개인적으로 노래도 너무 좋아했지만 그 베이스 라인이 이렇게 라디오에서 듣다가 저도 훅 꽂힌 노래 중에 하나예요. 와, 저 베이스라인 되게 신난다 했던 노래. 그게 바로 요 Ain't No Mountain High Enough예요. 이 노래는 굉장히 많은 그 영화 OST로 들어갔었던 정말 그 미국 애들한테, 미국 친구들한테는 약간 국민곡 같은 거죠. 늘 그렇듯이 사설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자, 곡을 바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레터 A.